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비할 수 있도록 은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혼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바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마스라는 것은 미사, 즉 예배, 경배를 뜻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념하는 나를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탄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언약 성취와 구원의 본질을 모르게 만들려고 속인 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의 축제로 오직 자신들만의 할리데이로. 그래서 미국은 몇년 전부터 성탄절에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축제로만 그런 공휴일로만 기념되도록 오늘날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온통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와 또 오직 이 상업성만을 앞세운 그런 육신적인 기쁨을 위한 축제와 행사로만 온 지구가 들떠있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비하러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심이 노하여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심이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태어난 지두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성탄절 그리스도가 아닌 틀린 주인 다른 것이 주인 된 그런 즐거운 할리데이로 즐거운 공휴일로 인식되도록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성탄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비록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성탄의 근본과 본질을 회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현장과 지역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로라.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뭘까요? 물론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는 바로 구원의 소식,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평지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에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높은 산에 오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지하 밑바닥, 저 지하 동굴, 저 기, 지하 깊은 땅 속에서는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올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즉,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이 시대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즉 무슨 말이죠?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더 나가서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있는 이 베스트셀러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직, 이 모든 것들이 주로 대부분 이러한 이 사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승진을 못하고, 출세를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높은 자리에 못 가고, 큰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못한 게 과연 실패입니까?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그 자체의 삶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영적 문제로 일평생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바로 내 자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동네에서 일평생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개인의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바꾸는 개인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은 개인의 구원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에 보면 이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바로 살아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충만 속으로 뿌리 내리고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과 지역과 산업과 현장으로 점점점점 이 복음의 생명력이 뻗어나가고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복음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완전 착각에 빠져서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메시아도 오직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1600년 동안에 약 7번이나 큰 전쟁을 겪으면서 약 1500만 명 이상의 후대들이 학살을 당하는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면서 매일매일 긴장과 전쟁 모드 속에서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와 저주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깝고 또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 간에 예배를 뒤흔들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화 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이 근본의 사실을 코로나가 또 비대면 상황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지만은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SNS와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다른 아주 좋은 기회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성탄 주간의 연말에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과 도구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보장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 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어, 제목이 좀 비슷하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오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최근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언제쯤 이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가능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백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코로나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질병들 지금도 30분마다 한 명꼴로 자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까지는 자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데 17, 18, 19, 한 2, 3년 동안에 어떤 한 나라가 대신 우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위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데 작년부터 또다시 우리가 자살 1위, 자살공화국 다시 1위로 등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매일매일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정신 문제들, 이로 인한 육신적인 문제는 결코 백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서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힘서 소리를 높여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에 오르러서 외치고 이제 두 번째는요. 힘서 소리를, 소리를 높여라. 힘쓰다 무슨 말이죠? 이 힘쓰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진력하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투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언택트 비대면 문화로 전환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닫혀 있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돈, 물질, 경제 여기에만 잡혀 있고 매여 있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지만은 디모데후서 사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같은 단어입니다. 힘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 어떤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때에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시간표 속에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우리에게 두면요.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시대는요, 점점, 점점 복음 전하기 힘든,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를 말하기 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을 우리에게 둔다라면요,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이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생명의 역사는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방역 때문에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그 누구도 제한시킬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와 영원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갈급하고 간절하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갈급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분을 급하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말씀 들을 때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문제 앞에만 서면, 현실과 상황 앞에서만 서면 흔들리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세상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지역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권유를 해서, 아, 우리 목사님 있는데 한 분만 목사님 만나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교회가 다른데.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뭐 다른 교회 목사님과 이름만 듣고 한번 만나 봐라. 그것도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2.5단계로 막 지금 난리가 아닌데. 선뜻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모든 걸다 겪겨 놓고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귀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시달리고 갈급한 영혼들이 의외로 많은 현장에 방치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저 아라비아 그 지역에 사는 아주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갖춘 소위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 예수님 탄생의 첫 예배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해롯, 그 당시 헤롯 왕이 이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제 태어난다는 소문이 도니까 신하들한테 도대체 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베들레엠이라는 곳은 유대 여러 마을 동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는 가장 작은 동네예요. 그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구간. 그 마구간에서도 말구유. 아니 전 세계를 살릴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왕이면 폼나게. 이왕이면 좀 화려하게. 저 예루살렘 한복판 센터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서 짠하고 나타나 가지고 메시아임을 딱 선포해 버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곳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빈 곳을 살리는 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에 영육관의 황폐하고 피폐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현장들 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빈 곳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구절해 보니까 힘서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럼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오늘 구절해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하나님을 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환경 쳐다보고 코로나의 질병과 어려움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뭐 지금 3단계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막 마트 뭐 이런 데막 지금 뭐 생필품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구원자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리를 힘써 높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가장 귀한 중심을 가지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탄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남은 연말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필요한 소식,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소식,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함께 여러분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강단의 말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이 성탄 아침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본당 헌당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 산업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로 승리해서 본당 현당의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영정 부흥의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사랑한 자녀와 후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연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서서 힘써 이 복음의 소식을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전달하며 증거하는 그런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이 본당 헌당의 시간표에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영적,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교회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